그래서 소희가 뭐 하기로 했느냐 하면은 바로 18 하기로 했네요. 오케이, 문장. 오케이, 그래서 뭔가 계속 반복되면서 순서를 외우게 만들었습니다. 했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 옵니까? 그렇죠? 그랬더니 아니네, 이 지금은 이번에. 그래서 이번엔 누가 여섯 번째 없나요? 6. 6. 오케이, 그래서 3은 뭐예요? 3 아니죠, 3죠. 이게 3이죠, 이건. 3개 3, 3인데 근데 이거 말고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바로보다 3. 세 개는 여러 개죠. 하지만 세 번째는 몇 개야? 세 번째 달리기를 막 했어. 달리기 시합을 했는데, 그쵸? 세 명이 뛰었어. 그러면 한 명이 뛴 거야? 여러 명이 뛴 거야? 그쵸? 여러 명이 뛰었는데, 그 중에 3등은 몇 명이지? 한 명이죠. 그래서 이것은 여럿이지만, 이거는 몇 번째의 하나란 말이에요. 뭔가 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번에 생쥐가 1등이라네. 그렇죠. The mouse comes first. The mouse comes first.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뱀이 다섯 번째로. The snake comes fifth. The snake comes fifth. 피프트도 좀 조심해야 되죠. 5는 뭐예요? 5, 다섯은? 그렇죠. 5, 브 소리는 브하고 프하고 소리가 똑같기 때문에 다섯 번째 할 때는 브 소리를 프 소리로 바꿔버리고 프 소리로. 그 다음에 TH를 넣으면 TH가 붙어 있는 게 보통 몇 번째 할때 TH가 많이 붙어 있죠. 5th. 오케이. 그 다음에 말은 7등이래요. 그쵸. 7에다 TH만 붙였죠? The horse comes seventh. 오케이. 그 다음에 닭은 열 번째래. 오케이. 이번에 이제 치킨 쓸수 있어요? 아직 못 써요? 전번에 못 썼는데 이번에도 못 쓰면 공부를 안 했단 얘기지, 그치? The chicken comes tenth. 혼나야 되겠다, 그치? 코를 칵 물어버릴까? 자, 계속해서 여섯 동물들이 여전히 달리는 중입니다. Okay, 뭔가 한계가 빠졌어. Six animals are still running. Okay, 뭐라고? Six animals are still running. 그렇죠. 뭘 지적한지 알겠죠? 여섯 마리면 한 마리야, 여러 마리야. 그러니까 애니멀이 아니고 애니멀즈 해야 되겠죠. Six animals are still running.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Three animals are still Three animals are still running. 오케이,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Who comes third는 누가 세 번째로 옵니까? 라는 뜻인데 왜 그러냐? Come의 뜻이 뭐예요? Come 오다죠? Who의 뜻은 누가 이런 뜻이죠. 누가 뭔가 Who comes는 누가 오니? Third는 세 번째란 뜻인데, 근데 여기 하나 궁금한 게 있어. 오케이, 분명히 그쵸. Come이 오다인데 왜 여기는 S가 왜 붙어 있을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 오니 세 번째로. 그러면 이거는 3등으로 오는 사람 몇 명? 한 명이죠. 그러면 이거 하나야, 여럿이야? 하나죠, 하나. 남자 하나는 뭐로 바꿔 쓸수 있죠? 남자 한 명. 남자 한 명. He. 여자 하나는 she. 그쵸? 자, 그래서 나는 간다, 나는 온다는 뭐야? 나는 온다. I come. 너는 온다. You come. 이렇게 쓰면 되죠. 그들은 온다도 마찬가지. 그냥 they come. 이렇게 하면 돼. 근데 그가 온다 할 때, 또는 그녀가 온다, 또는 그것이 온다 할 때는 he comes. She comes. It comes 해야 돼. 왜 그러냐? It come은 뜻이 뭐니까? 그러니까 무슨 신데? 하다신데. 뭔가 한 명이 뭘 한다 그럴 때는 하다시 이렇게 S를 써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 밑에 보면 생쥐가 1등 온다라는 문장 있죠? 생쥐가 1등으로 옵니다가 뭐야? The mouse comes first죠. 그러면 the mouse 몇 마리야? 한 마리죠. 그러면 뭐로 바꿔 쓸수 있냐면 it이란 말이야. 그러면 it come이 아니고 당연히 뭐라고 해야 된다? comes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다시를 쓸때 이런 규칙이 있고,
이걸 가지고 나중에 서희가 중학교 올라가면 귀찮게 막 이상한 시험 문제 막 내면서 괴롭힙니다. 괴롭힘 당하지 않도록 미리 알아둬야 되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보겠습니다.